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좀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출제본부가 밝힌 EBS 교재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은 모든 영역에서 70%가 넘었습니다. 출제본부 측은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중되거나 지역적인 내용의 출제를 지향하고 시험 내용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영어 빈칸에서요. 비영계 빈칸에서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은 뭐 연계가 안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수준별로 출제된 국영수는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한 B형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분석입니다. 국어 영역은 B형에서 문이과 융합 독해 문제가 어려웠고 쉬운 A형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 지난해처럼 만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학 영역의 B형은 개념을 묻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A형은 응시자가 줄어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B형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기존 수능과 달리 수준별 출제로 응시 집단이 달라지면서 가채점만으로 표준 점수와 등급을 짐작하기 어려워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